무빙. 한번 잘 찍고 50% 벌었습니다. 왜냐고요? 자본주의 망님이기 때문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으그. 죄는 아니잖아. 짠. 오. 도짐. 딜카드가 너무 없다. 잘 뜨기는 듯. 딜카드가 없네. 기껏 강림해봤자 강림이 풀리잖아. 아, 뭐 할 수가 없네. 딜카드 충돌강타? 불의 고리? 불고리 격분이라도 하자. 관절 뽀사기. 뭐 지울까? 아, 텅스텐 아깝네. 지울 게 없네. 부복. 아씨, 제거할 거 없는데. 신성 모독?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스톱. 얌마, 얌마. 아, 왜 인마들만 나오지? 미치겠네. 아니, 초반에 카드 없을 때 애들 좀 그만 좀. 뭐 옛날 얘, 맨날 얘네들이야. 에라이. 앞에 한 마리 더 있다. 숫돌이 이렇게 반가워. 역대단 여러분 대장의 눈이 돌아가는 건 같은 역대장으로서 이해하지만 거의 배팅은 역대의 정체성인 대장을 낮추는 죽음이 됩니다. 포인트가 1만이 넘어가는 순간 도역이 아닙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도역 역대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
스파워 접색. 낡은 동전. 경지. 에리타 더 가자. 쫄? 으아. 한 마리 추가요. 회전 영방. 뭐지? 회전? 영방? 영방? 회전? 회전? 영방? 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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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 회? 회? 영? 영방은 정령밥 가능. 아, 라가블린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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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세모함. 경지 안 바꾸는 딜카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림이라 경지 안 바꾸고 때릴 수 있는 딜카드가 있어요. 아, 뭐야. 약해. 아, 약해. 세 턴만 해줬네. 내 턴인가? 염원, 말살검, 심판, 결과 선택, 클리어함. 스릉. 말살검 쓸만했는데. 살살 말살검. 말살살검님. 하자. 트롤랍에 돌릴 게 없다. 액괴. 액괴하자, 액괴. 강화는 다 눌러주고 싶은데. 액괴. 제거축 보고 블리트. 아니다, 여기 엘리트 세 마리 잡자. 블리트보다. 엘리트를 보면 군침을 흘리는 캐릭터가 있다? 증신수양 일단 빨리 강화를 좀 하고. 뭐야 이거. 병속의 신성 뭐야. 지울 게 없네. 분화 없앨까? 격분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다마루.
나만으로 큰 도움 안 되겠지. 얼눈? 신성도 은근히 할만하네. 돈 좀 있었으면은 병 속에 신성했겠다. 얼른 특 안 눌러봄. 얼른 효과가 구린 건 아닌데 어차피 안 눌러보자.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카드 하나로 떨어뜨리는 거 개꿀이네 진짜. 얼룬이 또 미래를 봐도 바꿀 수가 없잖아. 의단? 의디안? 여기다 쓰면 방어 밸런스 많이 깨질 것 같은데. 이거 강화하자. 엘리트 갈라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아이 읍. 정혼돈. 정혼돈 개구리네. 가비리가 나한테 약화를 걸어? 건방진놈. 오션 벨트. 선택지가 정말 많군. 왓처가 고기를 먹을까? 아이, 제거 왜 이렇게 잘 떠, 씨. 잠깐만. 이제 뭐지 워낙 불의 고리? 피단병. 와 이게 안 잡히네.
45만큼 7번 줍니다. 이거 휘갈김 있어야 되네. 휘갈김 같은 거 있으면 대박이겠다. 개쓸 듯. 이거 서순이 어떻게 되지? 이거 쓰면? 궁금하니까 해보자. 아니 그니까 예지 서순이 어떻게 되는거지? 가르기에서 멈춰있는건가 지금? 그럼 여기서 기도를 뽑고 이걸 버리고 다시 갖고 와서 쓰겠네. 뭘 쓴 거야? 증신수양. 클리어함? 아 달다. 제발 휘갈김, 제발 휘갈김. 휘갈김이 없네. 어떡하냐. 세상씨. 낙엽이 맞겠지. 커피도 괜찮을 것 같아. 커피 할까? 비단병에 킹기 가돌이 있는데. 낙엽이냐 커피냐. 이거 증신수양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정신수양 아니면 왓처 드루 저 추월도 나오면 집을 것 같긴 한데. 아, 나 얼룬 안 붙어. 얼룬 틀 안 붙. 여행 광풍 속이 다 필요 없어. 역배를 거둔 이유는 그곳에 역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휘갈김 하나 있었으면 훨씬 깔끔했을 것 같은데. 드로우가 없으니까 얼룬도 효과가 잘 안 나오고.
근데 어차피 지금 현두미한테도 한 대도 안 맞는 거 보면 딱히 약한 건 아님. 와, 노자 딱대. 간혹 와처처럼 역배 안 뛰는 생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틀렸다. 와처. 그녀는 세상을 흔들 끝까지 올리는 역배의 아이돌이다. 예, 술적 역배가 터지지. 역배의 포인트건은 사람들 덕분에 정배가 먹고 사는 건데 그런 정성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정배단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부터 역배단은 사업을 선언하. 배당이 30배네. 이건 못 참지. 일단 역배부터 간다. 아 크크. 아 못 참지. 일단 역배부터 하고. 와도자 끝. 프리즘 성장 강화덱 능지 유리칼 알고리즘 불격 러너. 러너는 뭐야? 러너? 낸 러너. 모범 납세자라는 과로시 채널에 알리세요. 아이고 파괴왕 휴토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면 포인트를 보고도 잠이 옵니까?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역배에 걸면 10배가 됩니다. 삼턱놈들. 아니 충분히 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수비 뭘로 하냐? 화상 넣지마 임마.
쿠월도 있어야 되고. 드로우 최악으로 나왔네. 갓박집 사색. 사색도 좋긴 한데 증신수양 하나 더 줘. 아니 사색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닌데 사색 좋긴 할 건데. 사색이 분명 좋긴 할 건데 그래도 지금 기적도 없고. 맨날 육강령이야 이거. 육바 아싸 향로 존음. 존은 존은 말고 정신수양이 제일 나은데. 마요로 방어도 챙기고. 이거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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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 부작제 시간의 모래. 진노로 잡아야겠지. 아이 도가를 왜 지금. 재련은 다 돼있으니까 재련 축복 필요없고 마음의 요새 들고 갈까?
방어도는 지금 마요가 다 채워주고 있긴 해서. 아닌가? 잠깐만. 맹공이 나은가? 네, 맹공이 낫겠다. 맹공하자. 맹공. 맹공 근데 들어오긴 할 것 같아. 정신 수양까지 뽑아야겠지. 너증저. 대기 왜 아니고. 때려도 되겠지만 향로를 좀 봅시다. 도누 엔데카 뒤에 다 밀려있네. 맹공 조남.
사스텍 사고 올겸. 96% 성공. 쿠쿵 쿠쿵 쿠쿵. 오독독. 프리즘 현상금. 프리즘을 획득하면 성공. 뭐야 아까 집었는데 소급 처리 안 되나? 아 잠깐만 너무 빨리 왔네. 아 근데 어차피 첫 턴에 다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어. 멀리 거는 상관없고. 첫 턴에 덱을 다 보니까 손절이라도 남아야 방어가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저거 맹공 있으니까 잡겠지? 근데 99%나 나올 정도인가? 잘 모르겠네. 아 이거 솔직히 말릴 가능성 있지 않나? 방어가 안 되잖아. 맹공을 잘 터뜨려야 되는데. 맹공컨. 근데 저거 향로 때문에 거의 이기긴 할 것 같아요. 향로가 너무 좋아. 향로가 경사야. 증신수양. 개졸리네. 쫄보라 그런가. 만화 정배 떨려서 못해먹겠네. 리음 역배는 소액 배팅인데 정배는 10만 포인트는 넘게 배팅하거든. 비극스 쫄릴만합니다. 향로 4스택 가야되지. 3스택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쩔 수 없다. 킹셀 간머니. 3스택이어도 큰 차이는 없는데. 들어가 보자. 심장 수액도 좀 하네. 아, 모른 짓다라니. 이제 알지. 심장아, 일어서라. 상대는 왓처다. 역배를 죽인 왓처야. 일어서라. 일어서. 심장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가자. 상, 나 이번 전투가 끝나면 공태에게 고백할 거야. 말살검 97%. 묵직하고 서늘한 이 감각. 완넘 하렌 속도감.